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지분태초라는 그 다이어리에 대해서 한 달간 사용해본 그런 감상 내지는 느낌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분태초가 사실 한국에서 유저들이 많지가 않은데 또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가지고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사용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 지분태초가 11월부터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1월 한 달 동안 한번 사용을 해보고 솔직한 사용기 느낌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 다이어리에 그 아이디어 노트랑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노트가 같이 들어있는 풀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샀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받침처럼 되어 있는 고무밴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정을 하기엔 참 좋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펴놓고 썼을 때 이쪽이 꽤 들려요. 들려서 사실은 그냥 이 채로 쓰기엔 좀 불편하고 결국은 빼두어야지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딱 펴져서. 그리고 얘를 책받침 대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책받침으로는 못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책받침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얘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고정해주는 밴드로서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여기를 뭐 자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한다면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굳이 이것 때문에 풀세트를 구입하시려는 분이나 요거를 따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책받침이 좀 필요를 했기 때문에 책받침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전에 그 다른 굿즈들도 구입을 했는데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두리스트 스티커 같은 걸 구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안 썼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책받침. 네. 그래서 얘가 또 깨알같이 이렇게 인덱스 역할도 하고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이제 라이프 노트나 아이디어 노트 같은 건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다이어리 부분에 써야 되는 부분들만 뭐 앞에 세팅 이런 부분들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월간이랑 주간 부분들만 중심적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월간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한번 지분태초 소개시켜드린 영상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1월 부분은 기록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다이어리를 기록을 하는 거는 만년필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만년필로 지금 제가 그 플래티넘 센츄리의 UEF, 그러니까 울트라 EF죠. 가장 가는 촉을 사용을 했는데 이 검정색하고 버건디 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플래티넘이 촉이 일정치가 않아서요. 버건디색 같은 경우에는 이 3mm 방안의 칸에 쓰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이 블랙 같은 경우는 거의 EF 수준으로 나와서 조금 버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월간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일간 주간 버티컬 부분에는 이게 좀 약간 좀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펜을 이런 그러니까 멀티펜 중에서도 이제 볼펜인데요. 0.38에 아주 가는 세필의 볼펜으로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바꿔서 기록을 하니까 좋은 점은 이제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멀티펜이니까 만년필이 아무래도 이제 색깔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미리 기록해놨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년필로 기록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전부 이제 세필 0.38의 볼펜, 제트스트림 볼펜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볼펜 쪽이 사용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가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또 충분히 좋은 종이이긴 하지만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서요. 3mm 방안인데다가 이 작은 공간 안에다가 일주일분에 이제 버티칼을 넣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 공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으로 작게 기록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일단 볼펜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이러한 시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제 뭐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보시면 막 색깔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계속 사용해 오던 시스템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서 이 색깔 구분이 편한데요. 일이나 학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통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교회 관련된 업무들은 빨간색,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약속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다음 일주일치를 기록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을 써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한 번에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투두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일정들은 이제 검정색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기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주로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투두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투두리스트가 이 친구의 경우에는 따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버티컬 이 시간 테이블 안에 투두리스트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가능하면 그 시간 텀에 맞게 투두리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해야 한다 하면 3시와 5시 사이에 그 자리에다가 투두리스트를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곳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블랙 저널 예전같이 똑같은 기호로 사용해서 체크를 했고요. 생각보다 더 이제 투두리스트만 적었을 때보다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해야 되라는 부분들이 상기가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긴 했어요. 단 문제가 투두리스트 중에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중에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도 있지만 오늘 중에 해야 할 일 또는 오늘 이 일을 끝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밑에 이제 메모란 같은 데 적어도 사실은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메모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메모를 하느라고 이제 이 투두리스트는 다른 곳에 이제 적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은 요 7시부터의 시간에다 적어 놓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출근이 1시나 11시 좀 늦은 시간에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야행성이기 때문에 잠 자체를 새벽에 자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취침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한 아침 이른 시간에 어차피 기록이 없을 만한 시간에다가 오늘 끝냈으면 좋겠는 일 같은 미션 같은 것들을 적는 식으로 지금 한 달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여기도 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정도의 양이라면 밑에 이제 메모하는 란에다 써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고민 중에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은 점은 한눈에 굉장히 들어와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들은 색깔로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시간대, 시간 흐름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내가 기록을 더 하든지 하는 어떤 하루 일과 내지는 일주일의 패턴이 한눈에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버티컬의 좋은 점인 것 같고 지분태조의 더 좋은 점은 24시간을 기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런 변수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들을 이제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조금 단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분은 생각보다 칸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항목은 굉장히 많고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3mm 방안인데다가 제가 미니 사이즈를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미니 사이즈가 아닌 경우는 높이가 A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래블러스 노트와 높이가 같을 거예요. 너비는 조금 더 넓고요.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좁습니다. 생각보다 길이가 길긴 한데 너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쓰면 바로 다음 행으로 열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다 보면 얘가 이제 빽빽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이제 이 작은 3mm 방 안에 맞춰 쓰려고 더 세 필의 작은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은 글씨가 작은 편이고 세 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괜찮긴 한데 글씨가 크신 분들이라든지 굵은 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를 사용해 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나 또 투두리스트 같은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지속을 하면서 쓸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호보니치도 구입을 했는데 호보니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록을 남기려고 사기는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어서요. 호보니치는 1월부터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아직 기록을 못 해봤는데 데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은 이제 형식으로 두 개의 플래너를 굴려보면서 내년 이후에 이제 다음 해에 더 맞는 다이어리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분태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좋은 플래너인 것 같고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12월, 1월 좀 더 사용을 더 해보면서 저한테 좀 맞춰서 세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플래너 그렇고 문구류도 그렇고 좋은 아이템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